왕자가 정원을 산책할 때였지. 아느냐 누느냐 그것이 문제로다. 운명의 화살은 맞으면 참아야 할 것인가, 아니면 바보 같은 고난을 무찌르기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인가. 어이구야. 우리 보슬보슬한 아름다운 오피엘리아. 눈들을 깜빡했어요. 난 오피엘리아. 누가 봐도 오피엘리아. 의심할 여지가 없는 오피엘리아. 로즈베리. 데이지. 너무 향기로워요. 나의 순결을 위해서 여기서 당신을 기다려. 숲의 청령이여, 당신의 기억 속에 내 모든 죄를 기억해 주시오. 다들 완전히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. 이제 저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. 당신은 순결한 사람인가? 당신이 순결하다면 절대 아름다움과 사귀지 못하게 하시오. 그게 무슨 소리야? 중요 어디가 싫어!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배반하게 될 것이오. 그럼에도 결혼한다면 당신의 지천으로 나같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. 어서 가시오. 순여 언니로 가! 나쁜 녀석! 이렇게 일장연설을 하더니 실성에서 나가버렸어. 혼자 남은 오피리아는 한없이 흐느끼는데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흰 왕자가 미친 척 하는 것 같다. 왜? 왜 이렇게 떨어? 야, 괜찮아? 드디어 나한테도 기회가 오는 건가? 야, 진짜. 정신 차려, 이거 생각해, 이거.